윤미라 씨의 코마랍니다. 코마라면 혼수 상태란 말인가요? 네, 뭐 일단 살인은 면했네요. 말씀 조심해서 하시죠. 신명섭 씨 진술에 따르면 윤미라 씨가 신명섭 씨의 내연녀인 걸 알고 계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서로 불편한 사이였을 텐데 윤미라 씨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화목해 보이는 사진이네요. 점이소가 쇼윈도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뭐라고들 할까? 궁금하네요. 쇼윈도의 삶이란 언젠가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빨리 오느냐 더디게 오느냐 바로 그 차이죠. 결혼은 전쟁 같은 거예요. 오늘은 더할 나위 없이 내 편, 친구였다가 내일은 그냥 적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내 뒤통수... 그게 바로 결혼이죠. 이제 시작이네. 어쩌지? 난 파티에 가봐야 해서. 한선주! 남편 되세요? 예. 이상하네. 같은 번호인데. 저 혹시 윤미라 씨라고 아세요? 다행히 두 분 모두 가벼운 외상 제외하고는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저 박사님, 저 부탁이 있는데 두 사람 각각 병실로 좀 옮겨줄 수 있나요?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여기 어디야? 병원이요. 당신 차가 많이 부서진 거에 비하면 당신 거의 안 다친 셈이래. 미라는? 그쪽도 많이 다치지 않았어.
지금 치료 중이에요. 왜? 많이 아파? 의사 부를까? 저기 뭐 필요한 거 없어? 당신 알고 있었어? 미라 임신한 거. 알고 있었구나. 미친 새끼. 아기 무사한 거죠? 사산 됐습니다. 드레싱 하겠습니다. 저 퇴원할게요. 하청업체를 영원피혁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번 빅토리아 브랜드 디자인이 그쪽에서 여직원 작품이라 다시 재계약된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 디자이너가 영원피혁 즉 여직원이라고? 네. 그 디자이너 이름이 뭔가? 영원피혁 즉 여직원이라는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갑자기 그건 왜? 내가 만나볼 거니까 데려오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왜? 못 데리고 올 이유라도 있나? 아, 아닙니다. 연락해보겠습니다. 너 거기 있다면
언니, 걱정돼서 왔어요. 퇴원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마음이 안 놓여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것 같네요. 다행이다. 전 괜찮아요. 걱정 많이 하셨죠. 물론 아기도 무사하고요. 이렇게 계속 밖에 세워두실 거예요? 그럼 널 내 집에 들이기라도 할까? 차 한 잔은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언니하고 나하고 그동안 싸운 적이 있는데. 싸운 적? 돌아가. 어? 엄마!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가자. 걱정이 돼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저희 엄청 놀랐어요. 많이 놀랐겠구나. 미라 씨 그만 가줄래? 언니, 저녁 좀 주세요. 저 배고픈데. 아빠! 처음 뵙겠습니다. 윤미라라고 합니다. 엄마랑 친한 분이세요. 태용이가 엄마를 닮은 줄 알았더니 아빠를 더 많이 닮았네. 미라 씨, 그만 가달라니까. 선주 언니한테서 형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기, 그만 가주시겠습니까? 저 집사람이 좀 아픈 것 같아서. 엄마! 괜찮아?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사고유증이 아니어야 할 텐데 걱정해요. 그럼 일단 오늘은 갈게요. 형부,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 택시 부르자니 집이 너무 가까워서 기사님께 미안하고, 걸어가자니 하필 하이를 신고 오는 바람에. 유학 가. 뭐라고요? 내가 다 서포트 해줄 테니까 유학 가서 디자인 공부해. 거기서 아기도 낳고. 낳고 아기를 멀리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금만 더 어른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자. 나, 너도 아기도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근데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야. 너하고 나, 우리 아기를 위해서. 당신하고 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래, 우리 아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라야, 조금만 더 참자. 어? 언제까지? 그때 언제까지 날 참아야 하는데! 내가 라인을 온전히 가질 때까지. 내가 미라 널 라인의 한 주인으로 만들어줄 때까지.
경고하려고 왔어. 경고요? 떠나 당장. 이 동네에서, 내 눈앞에서, 내 가족에게서 떠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 게다가 이제는 남아야 할 이유도 생겼고. 일단 아이를 순산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참! 아이방 꾸며놨는데. 보실래요? 출산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도 많다던데.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너. 선주야. 개자식. 저기. 내 몸에 손대지 마. 보자고 한 건 빅토리아 디자이너였을 텐데? 아. 궁금하신 점 여기 윤영국 차장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알았네. 자네는 그만 나가보게. 예. 빅토리아 디자이너는 지금 뭐 합니까? 아, 우리 조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결혼했다고요? 예. 벌써 애까지 있는데요. 근데 우리 조카는 갑자기 왜 찾으시는 건지. 아. 빅토리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 프로젝트 때 한번 맡겨볼까 해서요. 아, 그렇지. 이제 일 안 해요. 애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윤미라 사산했어. 의사한테 방금 확인했어. 사고 있었던 날 바로 수술했대. 이제 아기는 없어. 더 이상 망설일 이유 따위 없단 얘기야. 알아. 무슨 얘기 하는지. 곧 정리될 거야.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네? 부동산이요? 잠시 집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적 없는데요. 신명섭 씨라는 분이 아파트를 내놓으셨는데요.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소중한 내 아이가 죽었어. 아이가 그렇게 된 건 유감이야. 한선주, 당신이 내 모든 걸 빼앗았어. 그걸 빼앗은 건 바로 너야. 재밌었니? 팔찌, 고기, 과수, 얹지 마들, 갓김치. 넌 계속 단서들을 내 앞에 설리면서 즐겼어. 등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널 응원하는 날 보면서 재밌었냐고. 소중한 인연인 줄 알았는데 널 진심으로 아끼고 동생처럼 여겼는데.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신명섭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 우리 연주가 왜 자살했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연주가 사랑하던 그 유부남이
내 동생이 죽도록 사랑했던 그 새끼가 지 와이프한테 들키자 우리 연주를 헌신작처럼 내 동댕이 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거든. 그래서 죽었어, 내 동생.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원래 그래. 절대로 자기 가정은 안 깨거든. 아니, 그 사람은 달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 그 사람만은 다르다고. 하지만 신명섭 역시 다를 게 없다는 걸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생각해봤는데 나 유학 안 갈래. 사생활 수를 듣더라도 아빠 곁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사산도 했잖아. 아기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억지 부리지 말고. 알고 있었네. 미라야. 한선주가 죽인 거야, 우리 아기. 그건 사고였잖아. 아니야! 한선주가 일부러 사고 낸 거야. 절대로 용서 안 해. 절대로. 용서 못 해. 한선주도, 당신도.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았어야지. 날 절대적으로 믿었어야지. 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그래, 네 탓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끝내자. 너하고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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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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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 세상 모든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어. 그럼 해. 하면 되지. 자신이 없어.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힘들고 상처받는 거 볼 자신이 없어. 우리 애들이 연주처럼 될까 봐 무섭고 두려워. 차라리 내가 달고 깎여 없어지더라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절대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참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아보려고.
같은데 영훈아. 나 너무 힘들어. 미라 씨는 이제 아예 안 나올 모양이네. 그러게요. 안 나온 지 꽤 됐네. 무슨 일 있나? 일은 무슨. 다른 남자로 싹 갈아타고 이사 간 모양이지. 응. 정원아. 누나. 나 내일 누나네서 저녁 먹어도 될까? 당연히 되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스테이크 같은 걸로 좀 특별하게 먹고 싶은데. 아, 스테이크? 그래. 맛있게 저녁 준비해 놓을게. 내일 보자. 내일 봐. 누나. 어서와 천아. 왜요?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셨어요? 한정원 씨, 윤미라 씨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여자를 사랑했었습니다.